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미 힘이 좀 많이 잃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준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했고 진짜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너무나 아쉬워하는 그 표정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매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4세트 노준규가 배치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서성민, 한희석, 조지현인데 지금 네. 한희석 선수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지현 선수도 워낙에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상대보다 오히려 더 기세가 좋거든요. 네. 그 기세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 프릭스에게 더욱더 희망찬 3라운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노준규 입장에서는 만반의 정원에서 상대가 저그가 나왔으면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엔트리를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테란이 두 명 이상씩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프리스도 조지현 선수가 출격을 했고요. 조지현 선수의 지금 최근의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또 프로리그에서 노준규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노준규를 상대로 조지현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에이스 결정전 전장은 뉴 게티스버그입니다. 저그 대 저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조지현 선수가 또 한지원 선수를 꺾은 전장이기 때문에 가게 된다면 뭐 강민, 수대, 조지현 또 대박 매치잖아요. 그렇죠.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번째 세트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노준규는 현재 5할 승률이고요. 조지현 선수는 5승 4패입니다. 조지현 선수가 확실히 프로리그에 완벽하게 적응을 끝냈어요. 처음에는 뭐 김유진 선수에게 혹독한 그런 신고식을 치르고 나서 조금 적응을 못하나 싶었는데 어느새 지난 시즌 프로리그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안경도 바꾼 거 아닌가요? 네. 한희석 선수와 느낌이 좀 비슷한 안경입니다. 네. 승자 예측은 2대5. 조지현 선수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노준규가 네 번째 세트에 등장했습니다. 상대는 조지현. 조지현이 승리를 해야지만 에이스 결정전에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세트 만반의 정원에서 노준규 대 조지현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의 테란 노준규 선수입니다. 7시에 아프리카 프릭스의 프로토스의 조지현 선수입니다. 헬로. 뭐라고 네. 이어가야 되죠? 네. 네. 이어가 보세요 말을. 헬로 다음에. 네. It's me. 뭐야? 노래 가사 모르세요? 어델의 노래요? 어델, 네, 어델 바이스 아닙니다. 네네. Hello.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노래 저 후렴구 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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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율이 딱. 아, Hello from Other Side. 네. 네. 오, 오, 네. 오, Unbelievable. 네. 네. 얼굴이 진짜 저 빨개져가지고 네. 저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 중간에 앉아 있는 남자가 뭐라고 하는 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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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야. 삼사전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경영을 경기를 항상 이제 만들어 오는 선수거든요. 항상 계획해서 오고 이제 설계해서 네. 오는 노준규 선수라서 화백이에요. 화가예요. 항상 네. 작은 그림 안 그립니다. 항상 그림을 그려오는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그 그림이 먹힐지 일단은 네. 투카스. 네, 병영이 없고 투카스. 네, 투카스. 뭔가 근데 이러면 일꾼이 나가 있는 일꾼이 돌아와서 경찰을 하는 것보다 왠지 본진 쪽을 계속 찾아보고 싶긴 할 것 같아요. 군수공장. 네. 건물을 어디에 지었습니다. 짓는지. 네. 와. 근데 연결체를 올리려고 탐사정 나갔다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에 오히려 연결체를 올리려고 했던 탐사정이 좀 돌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질 네. 수 있어요. 네. 근데 좋은데요, 조지현 선수. 그래도 네. 하던 대로 멀티 안 가져가고 한 번 더 들어와서 건물이 없다는 거 확인했으면 이건 100% 전진 테크잖아요. 아. 그 노준규 선수가 주성욱 선수를 상대로 울레나에서 3사이클론 하다가 한번 패배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자, 근데 한 번 더 사이클론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볼까요? 스왑을 하는지? 아, 스왑이 됩니다. 여기도 전차를 찍는 건 뭔가 안 어울리잖아요. 네, 전차가 사이클론 각이죠, 사이클론가. 아, 사이클론. 요즘에는 전차는 그 의료선이란 짝꿍이 없으면 네. 거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이클론. 저기 지금 거의 오? 오! 이거 뭐 가축 축제인데요. 모선액을 뭘로 막죠?
네. 사이클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러면 게다가 강전사. 어! 자, 해병 하나가 모선핵을 맞습니다. 네, 근데 사이클론이 당도하긴 아직 나올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사이클론! 사이클론! 목표물 고정으로! 자, 모선핵을! 모선핵을 잡나요! 자, 근데 사이클론이! 사이클론 나왔어요! 약간 시간이 좀! 달려야죠, 사이클론! 달려야죠! 미친 사이클론! 뛰어야죠, 미친 사이클론! 뛰어야죠. 여기서 모선핵! 네, 해병이 더 잡아야 돼요! 기다려라, 모선핵! 자, 해병이 시선을 더 끌어야 되는데, 네. 강자 추적 기간 걸러 가지 마! 가지 마! 그거 왔어요! 광자 과충전 네. 사용됩니다. 아, 이러면 공격을 하려다가 되려 수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범위, 최악의 상황입니까? 범위 밖에서 일단 잡아주고 그래도 광전사를 손쉽게 네. 끊습니다. 보급구 열고 들어가서 모선을 잡아야죠. 자, 그리고 뒷마당에도 수정탑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원 목해죠. 목표물 고정으로 수정탑 언제 깹니까? 한 세월이에요. 그 전에 과충전이 풀립니다. 만화는 없습니다. 모선핵을... 자, 이거라도 끊어야 돼요. 이거라도. 아, 뭐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잡아야죠. 잡지 못했어. 못 잡았습니다. 자, 그럼 같이 날아가서 피해줘야죠. 백년선입니다. 네. 자, 다행인 건 우주관문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사조가 없습니다. 멀티도 아직 없고요. 네. 요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보면 잡힐 일은 없어요. 근데 멀티는 건설합니다. 아, 추적자 4개나 있어요. 아, 기다리고 있네요. 보고 네.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 사이클론 와야 돼요. 아, 사고가 어렵겠네요. 네, 해병이 쌓여야 되는데 해병이 쌓이질 못해요. 단순히 택류선만으로 견제는 하겠지만 게임은 못 끝내거든요. 네. 저기가 점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바퀴도 아니고 추적자라서. 아, 사이클론이 지금 이 수정탑 철거하려고 네. 만들어진 사이클론은 아닐 텐데요. 네. 그러니까요. 저거 의료선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리 의료선 수리 마술이죠. 네, 수리해야죠. 네. 빨리. 자, 전차 2기입니다. 자, 어그로 전차 게이드. 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자, 사이클론도 많이 맞았어요. 사이클론도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을 게 네, 아니라 빨리 와야죠. 지금은 네, 한 번의 타이밍만 노려야 됩니다. 수비하는 것도 없고 발전차 끊었어요. 근데 추적자가 네, 은근 지금 많이 다쳤거든요. 전차는 계속 지킵니다. 네. 그러나 사이클론 지금 오고 있어요. 사이클론이 내려오고 있어요. 네. 이거 한 번 있습니다. 기회 있습니다. 그 의료선이 HP가 좀 별로 없는 게 이게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네. 여차하면 뭐 지기로 뭐 떨궈서. 건설로. 분광기 만나요. 분광기랑 만나요. 건설로. 분광기랑. 목표물 고정. 끊을스럽겠지만 본 게 어딥니까? 네. 병력이 빠졌다는 거 맞습니다. 네. 건설로 뭐 수리해야죠. 수리. 벙커도 줘야 돼요. 벙커. 네. 벙커도 짓고. 뒤에 어쨌거나 건물을 장악하러 가거든요. 그렇게 저걸 막기 막아야 되는데 이거 끊기면 병력 안 나옵니다. 노준규. 자, 그러면 김기용과 김준호 선수와의 경기와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건설로 한 개가 수리를 지금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의료선 네. 수리를 하나를. 자, 전차 한 개를 끊어 주려고 하고 있는 조지현의 추적자들. 아, 다 빼네요. 연결체 깨지도 못하고 뺍니다. 자, 그런데 저 병력만 다 잡아 먹으면 예, 그러면 또 모릅니다. 저 아, 네, 해병 두 개 흘립니다. 저 먹을 수 있을까요, 추적자를? 이거 싹 다 먹어야 되거든요. 먹게 된다면 또 느낌이 달라지죠. 네. 자, 근데 시간 벌고 앞에 불멸자가 나오면서 시간. 그리고 조지현 선수는 상대방의 본진 쪽에 추가 소환해도 광전사 3기만 해도 됩니다. 네. 자, 추적자를 내쫓긴 했는데 다시 정면 중에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적자 4개. 불멸자가 2기예요, 불멸자가. 근데 테란의 병도 세긴 세거든요. 해방선이 있어서. 해방선을 잡을 만한 추적자의 숫자는 아니에요. 자, 지금 고민하다가 조지현 그냥 가버립니다. 네. 앞뒤로 네. 지금 먹을까 하다가 다시 가고 있거든요. 본진을 못 막아요, 조지현 네. 선수가. 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게 제일 큽니다. 어쨌거나 조지현 선수는 본진 자원 들어오고 앞마다 버리면 되거든요. 자, 사이클론과 함께 이 병력으로 차라리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차라리 띄우고 정면에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낫겠네요. 자, 건설 로봇을 그냥 버리나요? 네, 버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이쪽으로 보내고 앞마다 버려야죠, 조지현. 네. 앞마다 버려야죠. 자, 과충전 사용. 지금 싸울 필요 없습니다, 조지현 선수. 그리고 추적자는 빼서 사도 두 명 남겨두고 다 빠져야 돼요. 싸먹을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자, 앞마당 파괴는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본진이 나갔기 때문에 노중규 선수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빨려 들어가요! 해방도 둘? 전차 숫자 꽤 됩니다. 네. 도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네. 거기다 수정탑 막혀서 병력이 쭉쭉 나오는 게 아니고 건설 로봇으로 맞아줄 수 있죠? 69원이지만 소리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궤도 사령부를 또 살렸습니다. 네. 한 발 차근차근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추적자 숫자가 많지가 않아서 해방선을 지금 잡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팔 추적자가 한 대 네. 있어서 해방선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찢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세기가
해병과 전차를 끊어줍니다. 네. 이런 선택은 굉장히 좋았어요, 조지요. 네. 그렇죠. 자, 노준규 선수는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1mm씩, 1mm씩 전진해야 되고요. 관문과 로봇 공학 시설만 깨면은 추가 건물 못 지어요, 조지요. 네. 자, 로봇 공학 시설 이제 파괴됩니다. 네. 그럼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 병력의 조합은 노준규가 밀리진 않습니다. 네. 관측선은 끊겼고요. 네. 그리고 이 병력 여기 있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문을 장악하기 위해 전진해야죠. 자, 노준규는 지금 여기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만. 네, 네. 병력이 조금씩 나와 있는 나오고 있는 그런 파커스라서 시간이 진짜 네. 노준규 선수에게는 관문을 지금 빨리 장악을 해야 돼요. 네. 두 개를 깨야 됩니다. 그리고 각계 격파 하나 하나씩. 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병력이 조금씩 싸웁니다. 자, 컨트롤. 자, 케이드 해방선 두 개. 조지어 컨트롤. 자, 선차 다 살렸어요. 해방선이 추적자가 조지어 해방선이 추적자가 해방선 살았어요. 병력 다. 자, 그리고 조지어 이제 아직은 두 관문. 근데 추적자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면 해방선 못 잡죠? 그리고 왜 실드가 되게 많이 깎였어요 지금 프로토스 병력들이. 네. 네. 거기다가 저 관문 장악당하면 추적자가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자, 불멸자 아케이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관문 체력이신가요? 관문 체력. 자, 해방선 조금 풀리네요. 해방선도 약간 앞당겨야 될 것 같은데. 네. 살짝. 근데 병력이 두 개씩만 나오면. 와, 불멸자 잡혀, 불멸자. 와, 도저히 수리 안 돼요. 돈 없어요. 네. 자, 지게로만 떠오면서 수리. 자원 계약. 자, 해방선. 자, 컨트롤. 자, 해방선! 자, 전차! 자, 이거 진짜 장난이에요! 아, 근데 장난이에요, 진짜! 지금 지게로봇 3개 떨어졌거든요? 돈 들어오면 수리됩니다! 와! 그리고 해방선! 돈 들어오면 수리돼요! 근데 건설로봇이 없나요? 건설로봇이 없네요! 수리가 안 돼요, 그러면! 돈은 들어오는데 뽑을 수가 있나요, 노준기 선수? 해병, 아, 이쪽에서. 아, 기운은 상대를 잡을 수가 없고요. 네, 자, 해방선! 테란이 가스가 없어서 해방선! 전차 못 찍어요! 와, 해방선 잡혀요! 해방선! 막히게 되네요! 해방선! 잡혔어요! 네, 막혔습니다. 와, 건물이 없는 게 진짜 뼈 아프네요, 여기서. 네. 가스가 없고. 와, 프로토스도 차원 다 썼거든요. 네. 화염차는 원하는 유닛이 아닙니다. 네. 네. 전차 두 기로 추적체를 잡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차도 지금 HP가 거의 없어요. 아슬아슬해요. 이게 수리만 되면 새 생명을 얻어서 잡을 수가 있기는 한데 수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처절한 싸움이 있나요? 와. 아, 분광기 멀리서 태우고 가까운 데리는 거 보세요. 자, 부스터. 네. 아까 뒤에 있는 전차가 해병이나 몇 개 끊긴 거. 그렇죠. 그거만 같이 있었어도. 네. 엄청 큰 힘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이런 처절한 게임이 있나요? 수리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수리. 아, 여기서 탑니다. 아, 정말 눈물이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간절하게 경기를 합니다. 아, GG! 조지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비를 해내면서 게임 스코어 2-2. 이제 에이스 결정전으로 갑니다. 네, 아, 조지현 선수 식겁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거 못 밀어냈으면 광물이 고갈되는 상황이라 또 지게로봇이 해병만 뽑게 되었을 또 몰랐거든요. 조지현 선수 역시나 좀 수준 높은 선수인 만큼 굉장히 침착한 수비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이클론과 해병 그 추적자를 뒤로 돌리면서 병력들이 합류하지 못하게끔 계속 노력해줬던 조지현 선수의 수가 통했습니다. 네, 거기서 전차 한 기, 해병 한 기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추가됐을 때만 해도 네, 점점 더 조준규 선수에게는 힘이 됐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지현 선수가 끝끝내 끊어주면서 그게 안 끊어졌으면 진짜 경기 양상이 어디 될지 모르는 그런 경기였어요. 네, 마지막까지 정말 아, 피만 있는 경기를 양 선수가 해줍니다. 이렇게 한 경기 1세트 지금 간절합니다, 이 선수들이. 네. 예, 와, 진짜 아슬아슬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 결정전으로 갑니다. 이제 양팀 코칭 스태프들에게 상대방의 에이스 결정전 출전 선수들의 명단이 전달되었습니다. 네, 신맵인 뉴 게티스버그. 조지현 선수가 승리한 전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려보자면 테란이 좀 안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그와 토스로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 쪽에서는 오늘 저그와 토스, 백동준과 강민수가 승리됐고 아프리카 플릭스에서는 테란 한희석 선수와 조지현 선수, 프로토스가 승리를 했는데 자, 뉴게티스버그에서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 것인지
이 새롭게 만들어진 맵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선수들도 준비를 하는데 에이스 결정전 따로 준비할 수도 있고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마찬가지로 함께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측을 못하는 카드일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프리카 프리스 입장에서 많은 수를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네, 야 이런 글쎄요 이런 대진이 펼쳐질 거라고 정확히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뉴 캠피스버그에서 에이스 결정전이 펼쳐집니다. 출전하는 선수들 지금 무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대 아프리카 프릭스의 3라운드 맞대결 에이스 결정전 출전 선수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강민수 대 이원표입니다. 야, 이원표가 여기서 나오네요. 예, 그동안 감춰뒀던 그 이원표 카드를 뉴 캠피스버그에서 내면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저그대 저그전을 만듭니다. 뉴 캠피스버그 충분히 저그대 저그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공중전이 나왔습니다. 네, 무엇보다 삼성 갤럭시의 카드가 백동주도 괜찮긴 한데 강민수, 송병구 코치의 신뢰를 받고 있는 강민수가 드디어 에이스 결정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 결정전 강민수 대 이원표의 경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